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수양하고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또 쟁취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실제로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또 우리 육신이 강건해야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잘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되지 못해요. 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육신은 건강하지만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은 잘 되었어요. 그러나 범사가 안 되어서 또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범사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육신이 병들어서 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영혼과 그냥 이 몸뚱아리만 있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 삶 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 사도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영혼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범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너의 범사도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지금 나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혼은 잘됐는데 범사에 문제가 있는 분, 아니면 또 육신이 병들어 있는 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육신은 건강한데 범사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 여러분,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모든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목회자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비결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고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인간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을 살던 인간의 삶에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불행과 고통, 질병, 가난,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범사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는데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이 가로막혔는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난과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는 이것이 떠나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런 질병과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등지던 그런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 불행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돼서 범사가 잘 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육신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불행하고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그 병약한 인생이 건강한 삶으로 정말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무서장 정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 돈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범사가 잘 되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 죄책감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므로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하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 계속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던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삶의 행복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가진 모든 것들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허비하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병약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만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 되지 못하고 강건한 삶을 살지 못할까? 구원은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예배 삶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인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되던 일이 되고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망하게 된 것도 흥하게 되고 죽게 된 것도 사는 역사가 은혜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 여호와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인데 그 하나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원래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가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다가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도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갔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 모시고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요? 복을 주셨어요. 기리앗 이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어도 그 집은 아무런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집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도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지 20년 됐는데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 사람과 그 온 집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이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축복받은 소문이 났더니, 아니 석 달 딱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간 지 세 달 됐는데 예수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집에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 엄청나게 막 축복의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 저 집이 예수 믿더니 왜 저런 좋은 일이 막 생기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 왕에게 누가 말을 했어요. 아유, 왜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 이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엄청난 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왔어. 정말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영혼의 복을 주시고 범사를 축복해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돼요. 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성경에 보면 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를 외양간에 가둬놓으면 이놈이 답답해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문을 열어가지고 이놈 마당으로 나오게 하면요, 막 뛰어다니며 막 난리를 칩니다. 기쁨으로 좋아가지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가지고 여러분 그 병을 고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암병 고치려면 돼. 거기다 막 방사선이라고 하는 강력한 빛을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가지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가지고 치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그 치료의 광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일어나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복을 주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면은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우리 육신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뭐냐?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영혼의 호흡, 생명줄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은 내 영혼이 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이라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먼저 뭐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보면은 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혼만 잘 되면 안 돼. 범사도 잘 돼야 돼. 범사가 잘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사업이든지 내가 꿈꾸는 것, 이런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범사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범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자녀가 제가 그 자식을 도와줄 만한 충분한 능력,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부탁만 하면 부모가 얼마든지 그걸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지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막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잘 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앞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원래 이게 원래 복의 복을 더하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걸 알았어. 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자기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했어. 사업이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럼 지경이 넓혀지는 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의 복이 임하고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 범사가 형통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첫째 영혼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신도 강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에 가장 큰 적이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만병의 원인이다 그러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한번 진짜 그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의 뼈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고 오래된 그 벽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부스러진 것처럼 뼈가 있잖아요. 부슬부슬하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뼈가 다 막 구멍이 뚫어지고 부슬부슬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조금만 충격을 받게 되면 그냥 부러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염려 근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스트레스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스트레스 받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한 90몇 퍼센트는 일어나지 않는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아유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괜히 그런 염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 평상시 항상 기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은요 대부분 건강합니다. 근데 늘 염려,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은요 건강도 극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할 일, 걱정스러운 일, 뭐 스트레스 받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내 인생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고 나의 가정도 맡기고
다 사업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염려할 일, 고통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이런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의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것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웃의 목사 볼 때 제가 막 죽을상해가지고 인상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걱정근심하면서 제가 다니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제가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저를 만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님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왜 목사님 그렇게 얼굴이 환해요? 저는 뭐 염려할 일, 걱정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안 생기겠어요? 다 내가 해봐야 부질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늘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범사에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어때요? 9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살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모두 범사에 엄청난 축복을 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은 기도의 사도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 한 푼도 없이 고아들을 키웠는데 고아들이 많을 때는 어때요? 한꺼번에 2천 명이에요. 그럼 그 2천 명의 고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땅과 건물과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오직 기도 하나 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 있을 때 그 도와주고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해 줬어요. 뭐로? 기도로. 근데 이분이요 언 때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밥을 줘야 되는데 고아들이 밥 줄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는데 이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세가 딱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70세 이상 된 사람이 비행기 타락해봐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90세 이상 아주 건강하게 장수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왜? 왜 이렇게 건강했습니까? 기도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것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샘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목회 모든 걸 제가 기도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육신은 뭐냐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같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어때요? 목이 마르겠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돼. 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되니? 뛰어나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800만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남한만 해서 5천만이 넘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들의 30%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걸 다 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세요. 자, 또 한번 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먼저 영혼이 잘 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된다 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 너의 소생과 자녀 떡반죽 그릇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다 했잖아요. 범사가 잘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앞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자 다시요 내가 애굽 사람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가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병들었어도 주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말씀 듣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절도 강건하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보면 마지막 이런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전에 결혼을 다섯 번 하고 실패했다가 이제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형통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이 형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 하구나 그게 보였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해요? 다 뭘 하든지 형통한 걸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인하여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또 복을 내렸어요. 왜? 요셉은 어디를 갔는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비결은 뭐냐? 만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범사가 여러분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주시고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입술에서 여호와의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교로왕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 오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 그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지금 뭔가 내 삶이 영혼이 만족이었거나 아니면 범사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육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행복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범사가 잘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나를 내가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도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사랑의 사도 요한은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면은 염려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아, 가이오가 지금 영혼은 잘 됐지만 범사가 안 돼.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 아, 영혼만 잘 돼가지고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가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노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해 범사도 잘 되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이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영혼이 잘 되지 못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해. 또 기도해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거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가까이 해야 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근데 말씀을 하나도 안 읽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집에 가면 성경책 딱 덮어놓고. 아, 요즘은 성경책 가지고 오지도 않아. 옛날엔 그래도 먼지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라도 왔는데 지금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떻게 뭐. 다른 거 많이 이렇게 인터넷하고 막 이런 거 유튜브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면서도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돼?
영혼 잘 될 수가 없죠. 범사가 잘 되지 못해. 강건하지 못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가서 보약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떤 분이 뭐 보약 장로님 지어주신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약 지어서 먹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제일 좋은 보약은 신약 구약입니다. 이거 두 개만 먹으면 잘 날마다 잘 먹으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너를 치료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범사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 말씀을 안 읽고 이러면은 영혼이 잘 되지 못해. 범사도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해. 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해야 되는데 지금 왜 내가 영혼이 잘 되지 못한가? 범사가 왜 잘 되지 못해? 왜 강건하지 못한가?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